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전 9시 4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분 전 10시네요. 어제는 내가 그 여주에 영월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촬영한 영상을 내가 방랑인생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재 요즘에 내가 프란체스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프란체스카를 하는 도중에 좀 내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시간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여주에 있는 그 영월 근린공원이라는 걸 갔었대는데요. 여주는 그 여주 부근으로 네 강이, 여주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뭐 남한강인지 하여튼 그래요. 그 강변으로 말이죠. 굉장히 그 경치가 좋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주에. 거기 뭐 실릭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가서 그 드론 촬영을 했는데, 이번엔 그 드론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드론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미니3. 이 미니3고, 요큰게 뭐냐면은, 에어3. 그러니까 에어3, 미니3.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작고 가벼운데, 배터리까지 장착했을 땐 259g이 좀 조금 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요 기체만은 249g이 나갑니다. 현재는 이 드론을, 이 자격증 없이 드론을 날리면은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드론 4종을 갖고 있습니다. 1종, 그 운전면허식으로 1종, 2종, 3종, 4종으로 나눠요. 그래서 내가 제천의 비룡호수, 거기를 갔다가 거기를 촬영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잘못 안겼는데, 250g 이상, 12kg 이하, 그게 4종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잘못 말한 거고, 내가 이 드론 자격증을 따느라고 드론에 관한 공부를 했지만, 이 드론 자격증을 딴 지가 또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250g 이상, 2kg 이하. 그게 바로 4종입니다. 그리고 2kg 이상 되는 드론은 3종이나 2종 뭐 이런 분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3종이나 2종 이런 드론은 무슨 드론인가? 이 농촌에서 농약 치는 드론. 그거는 농약을 담는 탱크까지 달고 올라가니까 무게가 상당히 나가죠. 그리고 이 산업용 드론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드론이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리고 요거는 에어슬인데 요거는 무게가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 무게가 700에서 800g 되고, 여기 배터리까지 장착을 한 상태라면은 1kg가 약간 넘을 거라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기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크기가 워낙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 이거를 이 들어보면 확실히 무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다돈 주고 산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더라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수 있어야 된다. 내가 돈을 버니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돈을 벌지 못하면 아무리 드론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강해서, 몸이 건강해서 돈을 벌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두개 드론 차이가 또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요 미니3, 요 작은 드론은 이 렌즈가, 앞에 달린 렌즈가 24mm인가 하여튼 그 광각 렌즈만 달렸어요. 근데 이 에어3는 말이죠. 이 에어3는 광각과 약간 망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4mm 렌즈와 70mm 렌즈가
위아래로 달려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걸 찍어보면 확실히 이게 장점, 이렇게 23mm 광각 렌즈와 표준에서 약간 망원으로 넘어가는 70mm 렌즈가 동시에 달려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비룡 호수에 갔을 때도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대로 여러분들이 들었을라나 모르겠네. 이거를 드론을 고도를 높이잖아요. 고도를 높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가다가 전기줄이나 이런 데와 전기줄 나뭇가지 이런 거와 충돌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아주 고도를 높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도를 높이면은 전선줄 나뭇가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적어져서 좋긴 한데 고도를 높이면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이 피사체가 너무 멀게 촬영이 된다 이거죠. 응? 피사체가 너무 멀게 촬영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도를 낮추잖아요. 이걸 고도를 낮추면은 피사체를 가까이 촬영할 수 있긴 한데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나뭇가지나 전선줄 이런 거에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위험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드론을 날리다가 대부분 추락시키고 하는 게 바람 때문에 추락이 되는 거고 나뭇가지 뭐 전선줄 이런 데 걸려서 추락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도를 낮추면은 이 나뭇가지나 전선줄 이런 데 걸릴 위험성은 많아지는 반면에 땅 밑에 피사체와 가까이 접근해서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고도를 높이면은 전선줄이나 나뭇가지에 충돌할 가능성은 적은데 피사체가 멀어진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70mm, 24mm 렌즈와 70mm 렌즈가 동시에 달려 있다 보니까 70mm 렌즈에 세팅을 하고 찍잖아요. 찍으면 고도를 높여도 아주 피사체와 가까이 접근해서 찍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망원, 광각과 망원 렌즈가 동시에 위아래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여주에 가서 찍어봤는데 상당히 이게 중요해요. 망원이 달려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망원이 달려있으면 아까도 내가 계속 드는 얘기입니다만은 망원 렌즈를 찍으면요, 이 고도를 높여도, 고도를 높여도 피사체를 가까이 접근해서 드론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피사체를 높여도 아주 그러니까 고도를 높여도 피사체를 가까이 접근해서 이 비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렇지 못하죠. 이건 고도를 높이면 피사체를 멀리서 이렇게 촬영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고도를 높여도 피사체와 가까이 접근해서 비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무리한 비행을 하질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 한두 푼 가는 겁니까? 물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같이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뭐 노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를 낮춰서 비행하면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무리한 비행을 하지 않는다고 전번 시간에 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무리한 비행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강할 때 이런 때는 드론을 띄우지 않는다. 또 아주 저공 비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돌할 가능성이 적어도 60m 이상의 고도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야지 60m 이하의 고도로 내려가면 상당히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여기저기 걸릴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60m 이상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지 그 이하로는 드론을 날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들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유튜브들을 보면은 고도를 상당히 낮춰가지고 이 비행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고도를 낮추면은, 응? 여기저기 부딪혀서 드론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거죠. 위험도가 증가한다 그죠. 그런데 고도를 60m 이상 고도를 높이면은 위험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송전탑 있잖아요. 높은 전기 송전탑. 그것도 보통 따져보면 말이죠. 뭐 높은 산 꼭대기 있는 송전탑이라든가 이런 때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적어도 고도를 100m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웬만한 송전탑은 평지에 놓여있는 송전탑은 60m 이하가 짜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60m 이하, 60m 이상만 놓으면요 거의 위험도가 없습니다. 응? 그래서 나는 꼭 최소 60m 이상으로 고도를 높인단 말이죠. 그렇게 고도를 높이면은 이 땅 밑에 피사체가 상당히 멀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24mm 렌즈와 70mm 렌즈가 동시에 달려 있으니까 고도를 그렇게 높여도 70mm 렌즈를 찍으면 고도를 높여도 피사체와 아주 가까이서 비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도를 높여도 피사체를 가까이 접근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드론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고도를 높이면은 정말 피사체가 까마득히 멀어지는 겁니다. 23mm 렌즈 하나만 달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24mm 렌즈와 70mm 렌즈가 두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또 바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요거는 이 바람이 상당히 그 좀 이 드론이 무게가 가볍다 보면 바람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5m 세크. 그러니까 초당 5m 정도, 최고 5m 정도의 바람까지만 견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7m, 초당 7m 속도의 바람까지 견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견디는 힘이 더 강하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드론이 다 DJI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론은 DJI 브랜드를 알아줍니다. 근데 이 DJI 브랜드가 어디 브랜드냐면 중국 브랜드입니다. 중국의 업체가 DJI 브랜드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러게 이 고정관념이란 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고정관념이 어떻게 박혀 있느냐? 중국제라고 하면 싸구려. 중국제 응? 짝퉁이 많이 나돌고 진짜 품질이 엉망이지 이래요. 그런 그 선입관념이 박혀가지고. 고정관념이 박혀가지고 중국제라고 하면 형편없는 걸 샀구만. 아니 이렇게들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중국제 물건들이 대부분 품질이 안 좋고 그런 반면에 가격은 싸거든요. 그런 뭐가 있긴 한데, 그런 특징이 있긴 한데, 유독 이 DJI만큼은 중국제지만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미용 드론이라고 하면, 산업용 드론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취미용 드론이라고 하면은 DJI를 상당히 알아주는 겁니다. 요즘에 DJI에서 취미용 드론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용 드론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용 드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농촌에서 농약 뿌리는 거, 그런 드론도 DJI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드론은 이거보다 훨씬 무겁고 대형 드론이죠. 그래서 이 DJI는 중국제 브랜드지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면 짝퉁, 싸구려, 형편없는 품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DJI만큼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들 내가 이승열이건 누굽니까? 어?
여러분들이 인정하려는지 인정 안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국자입니다. 내가 애국자라서 여러분들 물건을 사면 말이죠. 쿠팡. 주로 쿠팡이 참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래서 쿠팡에서도 물건을 구입하고 뭐 네이버 쇼핑도 하잖아요. 그런데서는 물건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 뉴스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뭐 이런 데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이 무차별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쿠팡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중국제 물건을 구입한다는 건 요 드론만 구입합니다. 드론하고 액션캠. DJI에서 또 액션캠도 만들어냈거든요. 그거만 내가 중국제 물건을 구입하지 그 외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돈을 잘 벌지는 못합니다만은 조금 돈이 지출이 많아지더라도 나는 꼭 국산을 씁니다. 중국제를 쓰질 않아요. 애국심에서 그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지. 너도 나도 한 푼 두 푼 아끼려고 알리익스프레스 티무만 애용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국산이 중국제보다 약간 좀 비싸다 하더라도 국산품을 애용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아니 중국제가 몇 푼 더 싸기는 하겠지만 중국제가 이 드론만 잘 만들어내지 DJI 제품만 잘 만들어내지 여는 물건은 중국 물건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중국제 물건을 사는 건 액션캠하고 DJI 드론 외에는 절대 중국제를 사질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드론을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이 생산이 안 되는가?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드론 업체는 주로 산업용 드론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지 이 취미용 레저용 드론은 전혀 만드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게 DJI가 유일하죠. DJI가 중국의 DJI가 유일하게 취미용 레저용 드론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중국 업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는 아주 완전히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중국제이기는 하지만 이 드론만큼은 DJI 드론만큼은 상당히 잘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드론을 두 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니3 이거는 에어3 이 두 가지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미니3는 24mm 렌즈 하나만 달려있고 이 에어3는 24mm 렌즈와 70mm 렌즈가 동시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미니3는 고도를 높이면은 충돌할 위험은 적어지는 반면 피사체를 상당히 멀리서 촬영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거는 그 에어3는 24mm와 70mm 렌즈가 동시에 두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도를 높여서 촬영을 해도 상당히 그 피사체와 가까이서 비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이게 최대 장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도를 높여서 비행을 해도 아주 피사체와 상당히 접근해서 비행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그 구입하고서 한번 그 AS를 받은 겁니다. 이게 왜 AS를 받은 거 아니? 내가 뭐 방랑인생인지 어디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말이죠. 2021년도에 그 드론 자격증 제도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론 자격증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나는 아주 그 처음으로 내가 드론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론을 한 기간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 드론을 구입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손에다 랜딩 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딱 랜딩을 시켰는데 이 드론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런 후에 뚝 떨어진 후에 짐벌 막힘이라는 문자가 되면서 짐벌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AS를 한번 이제 받았는데 AS도 참 DJI AS는 말이죠. 아주 신속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물건을 보낸지 물건을 AS 센터에 보낸 지 한 5일 만인가? 한 거의 한 일주일 내로 AS까지 다 완성이 돼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AS도 신속하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DJI가. 그래서 나는 이걸 그 손으로 받는 날아다니는 손을 손바닥에다 이제 착륙을 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다가 이 드론 한번 AS를 받고 나서 뭘 느꼈냐면은 아유, 나는 드론을 손으로 받는 그런 체질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내가 드론을 손으로 받지 않겠다. 그냥 땅에다가 땅에다 랜딩을 시키겠다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랜딩을 연장시키는 또 있어요. 랜딩을 연장 그것까지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장착을 하면은 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 드론이 랜딩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랜딩 다리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장착하는 거죠. 장착을 하고 이런 것까지 내가 다 구입했는데 이건 참 재밌어요. 이것도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랜딩 패드입니다. 이게 비행기 표시가 되어 있죠. 헬리콥터 표시, 헬리콥터장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랜딩 패드인데, 이것도 이제 랜딩 시키는데 그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시간에 드론에 관한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드론을 사용하니까 누가 그래? 아유, 허접하다고. 아니, 다 허접하지. 어떤 드론은 뭐 허접하지 않은 게 있나요? 그러게 이 드론을 허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거에 그 팬텀이라는 드론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접는 게 아니에요. 접이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 팬텀 드론은 접이식이 아니기 때문에 통뼈입니다. 그냥 통뼈. 접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 드론이 상당히 그 접이식이 아니기 때문에 드론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거든요. 예전에 그 팬텀 드론을 생각해서 자꾸 이게 뭐 허접하니 뭐 어쩌니 자꾸 그럽니다. 아니 요즘 나오는 건 다 접이식이에요. 이 팬텀 드론 말이죠. 예전에 그 접이식이 아니라는 거, 통뼈 드론, 그 팬텀 드론은 단종이 됐습니다.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이제는 그 팬텀 드론을 구입할래야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 단종됐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요즘 나오는 드론은 다 이렇게 접이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응? 아니 다 허접하지. 어떤 건 허접하지 않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허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 산업용 드론, 뭐 농약 뿌리는 드론, 이런 대형 드론을 아마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런 대형 드론을 생각해서 뭐 이게 허접하니 어쩌니 얘기를 하는데, 아니 취미용 드론이 다 이 수준이지 허접하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갖다가 허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 단종된 팬텀 드론 그걸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농약 뿌리는 드론이라든지 어떤 뭐 높은 송전탑 같은 거를 감시하는 한전에서 운영하는 대형 드론, 아마 기체 무게만 10kg 정도 육박하는 그런 산업용 드론을 아마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건 특수한 드론이죠. 그러나 이 취미 레저용 드론은 허접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왜 허접합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체 무게만 700에서 800g 나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배터리를 장착하잖아요. 배터리를 장착하면 이 무게가 1kg가 조금 넘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종 그 자격증이 뭐냐면은 250g 이상 2kg 이하 드론. 대부분의 취미 레저형 드론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4종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kg가 넘어가는 드론은 대부분 이제 산업용 드론에 속한 드론이다. 농약 뿌리는 드론. 그 다음에 무슨 한전에 우서 운영하는 이렇게 그 무슨 높은 송전탑 같은 거 관리하는 드론. 그리고 119에서도 내가 드론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산불 같은 데서 이제 무슨 이렇게 진화용 드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대형 드론이죠. 이런 취미 레저용 드론이 아닙니다. 드론 자체도 무겁고 상당히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힘도 강력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런 드론은 보통 바람이 10m 세크까지도 견딜 수 있는 10m 세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말이죠. 거의 강풍 수준입니다. 그런 드론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드론이에요. 그런 대형 특수 드론이 이제 산업용 드론이거든. 아니 그런 드론 말고 일반 그 취미 레저용 드론은 다 이런 상태죠. 어떤 건 뭐 허접하다고 하는데 허접하지 않은 게 어디 있나요? 지금은 다 이렇게 접이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은 그 이미 단종이 된 팬텀 3를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요즘에 내가 그 프란체스카 이승만 대통령이 연구인 프란체스카를 하는 시간인데 그 별도의 개인적인 얘기라는 그런 녹화를 해봤습니다.